근데 집터가 되나? 여기 집터 하나 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 동네 사세요? 아니요, 왜요? 아, 여우에 뭐 동네가 있나요, 여기? 한 집에서 한 집. 아, 집으로 가는 길이구나. 예, 네, 한 집 있어요, 거기. 나는 좀 산길이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려고. 아니, 아니, 그거 올라가면 차 못 돌려요. 아, 그래요? 올라가시면 큰일 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집이 저 있구나. 성황당 거기 있는 나귀 마저 울었네. 초냥아 울지 마라. 아이고, 김장하느라고 바쁘시구만. 달래였구만. 옥중의 초냥이야. 서럽게 우는구나. 어느 때 어느 날짜 그대 품에 안겨보나. 저 앞에 있는 봉우리가 떡시루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시루봉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시루봉. 그 잎새에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반대뜰에 제주인 아가씨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철암에도 반점이 있네. 철암 반점. 강원도 태백시 철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너는 몸이라 마음은 두 갈래 길 이름마저 나그네 인생 어쩌다 청을 주면 마음은 그런데 흘러가야 하는 소리 산거리의 백도라지 반대위에 초가사한간 그립습니다 상한 가지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 마음은 언제나 잠시 6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
산지 되게 높네. 뭔 차야? 허무네, 허무. 완전 산악용차네, 형. 저 정도면 돼야지. 험지를 막 돌아다니지.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서서한 길 마을 여기는 강원도 태백시 장성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장성인가? 거기가 아니고. 전라도 장성이 전라남도인가?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장성, 전라남도 장성인가? 아, 잘 모르겠다. 전라북도 장성인지 전라남도 장성인지 나무 동네라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쪽에도 장성이 있고 태백에도 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